에더가 오늘 너가 행동대장이야. 튜토리얼 다 했니 태영아? 나 감시카메라 보는 법 완벽하게 익혔어. 내가 트럭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니... 천천히 살펴봐. 진짜 제가... 여유롭게 보고 와도 돼. 진짜. 자 물주가 될 테니까요 다들 들어가세요. 이따 나가. 아니 나 진짜 나 튜토리얼 깨는데 40분 걸렸어. 나 진짜 너 40분? 나도 그 정도 걸렸어. 나도 30분 걸렸어. 나 1시간 30분 걸렸어. 잘못 말했다. 1시간 30분 나 1시간 40분 아, 나 2시간 걸렸어. 야 튜토리얼 내가 앞장선다. 에덕여탐 구독해줘잉. 와 딱 이런 집이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인데. 이게 이거 약간 에나벨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다고. 계세요? 온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세요. 손자국 보겠습니다. 에나 그 손자국 나오는 거 귀신 있는 방에서 나와. 차고에 손자국 없습니다. 아니 손자국 귀신 나오고 봐야 된다고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애초에 귀신이 이 집에 있는 거잖아요. 터널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데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깨 툭툭 건드리셔서 놀랬었습니다. 그거 놀랄만 합니다. 인정. 미안해 클리오. 그냥 이 친구는 서늘함이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게임기 들고 와서 EMF 들고 와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내식 중독입니다. 그거 내식 중독이에요. 네, 찾았습니다. 귀신 이름 리차드 마틴 마르티네즈입니다. 거깁니까? 귀신 반응이 지금 제일 센 곳에 될 것 같은데 일단 2층은 맞아요. 여기 2층 복도인 것 같아. 심장이네. 방을 몇 개 쓰려고. 넘어가요. 이코형 아, 놀래라. 뭐해? 이코형이 귀신 같지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저형이 귀신 쓰인 것 같지 처음에 죽고. 아니 어쩐지. 아니 가이코만 저 그 온도계 측정을 딱 찾은 게 이상해. 의심스럽지 않냐? 근데 이거 무슨 빛이야 이거? 가이코가 임포스터야 이거? 어 저기 불 켜진 거 같은데 저기 봐? 저기 환해지지 않았어? 나 자 그거 껐거든? 그거 꺼봐. 아니 우리가 불 켤 수 있잖아. 아 대박. 가보자. 어 일단 갔다 올게. 형 저기 끝방 형의 불 켰어. 어 10단계 10단계! 지금 10단계! 많이 화났어. 이제 아 많이 났는데? 잠깐만. 나 욕 안 했는데 이상하다. 누가 어? 욕했어? 진정했다 진정했다. 아니 10에서 어떻게 0%가 되냐? 김조장인데? 가구 많이 떨궜어? 그렇네 많이 떨궜네. 근데 이거 지금 사인도 안 주고 주파수도 반응 없어서 자극을 하면 해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선택 지켜보겠습니다. 밀어주실게. Mr. EDFS Richard Marin You f***ing guy You know You're so f***ing best 선택이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럼 아닌가 보다. 아니 귀신 아가라니까? 리얼? 야 아가 쪽은 손이 너무 커. 이코야 아기 상어 불러도 봐. 아기 상어 영어로 베이비 샥. 왜 고스톱으로 못 찾았어? 약간 폴터가이스트 각 나오지 않아? 폴터가이스트가 특징이 주변 사물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유령인데 물건 엄청 떨어뜨렸잖아. 고스트 오브랑 주파수 측정기를 해야 되는데 고스트 오브라도 확인하고 좀 확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브를 저기 안쪽에 지금 CCTV 보이지? 누구 한 명이 가가지고 오케이. 저기다가 한번 설치해줘. 지금 갔다 와보겠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거는 같이 갔다 오자. 우리 무리 좀 갔다 오자. 에덕이가 정신을 지금 제일 높거든? 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폴터 가이즈한테도 잤다. 이거 계단 위에 있는 거 이거 없는 거. 야, 안 잡혀. 밖에서 왠지 소리 지르는 거 같지 않아? 극중 복도 2층 불 귀신이 껐습니다. 이따 이렇게 설치해 볼까? 좀 맞는 거 같아. 여기다가 대충 꽂아놔. 미미. 근데 이거 안 켜졌어. 오케이. 우리 손전등 깜빡깜빡 거리는데? 방금 귀신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 빨리 나가봐. 10단계. 우리 빨리 나가봐. 스물에 스물 하는데? 문 잠겼어. 문 잠겼어. 문 잠겼어. 오 왔다. 와. 문 잠갔어 지금. 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기 어디야? 와. 오메. 네, EMF 0단계 나오세요. 0단계입니다. 죽었다. 나왔어요. 에덕 끊어. 끊어. 안녕 얘들아. 애덕 죽었어? 얘들아 내가 안 보이네. 얘들아.
아, 미스터 얘들아. 얘들아. 아, 시체사진 찍으면 10원 준대. 뭐! 아니 진짜 야! 능욕하지 마 내 시체. 능욕하지 말라고. 곱게가 여기 여기. 특종이야 특종. 특종이야 특종. 색깔 특종. 쓰레기들. 쓰레기들. 10달러 더 벌겠다고. 이런 짓을. 넘어가용. 귀신 이름은 돈나 돈나 그라시아. 돈나 그라시아. 돈나 가시. 돈나 가시. 돈나 가시야. 아, 돈나가. 돈나 가르스야. 돈나 가르스야. 아, 돈나 가르스야. 돈나 가르스야. 돈나 욕하고 싶었지 그냥. 아, 돈나 가. 야, 너가 좀 미칠 것 같아. 애들아, 이 구역 무서워서 지릴 것 같대. 다크 도르디. 지릴 것 같다고 안 했어, 미친놈아. 다음 가이코 생일은 핫 매직 팬티. 놀라운 사실 3층 있습니다. 오빠빵 있는 겁니까, 다락방?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집집마다 마네킹이 있습니다. 이 미친 집주인들 다 뒤치려고.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이용. 아유, 문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거거 그 카메라 설치된 방 문 좀 닫아주세요. 카메라 설치된 방 문 좀 닫아주세요. 복도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브 보인다. 오브 보여. 오브 보여. 오브 보여. 거기야 거기야. 방금 문 닫은 곳. 어, 이 고양 있는 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도 여기. 어, 거기 오브 보여. 어. 이게 오브인지 씨 날파리인지 씨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극 지금 접어볼게. 파이팅. 폴터가이스트 아니면 진입니다. EMF 5단계 찍히면 진이고요. 손자국 보이면 폴터가이스트입니다. 일단 EMF 5단계 진행해 봅시다. 야, 나 이런 직업이랑 목소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 긴장감이 없냐? 몸은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에더가 에더가 에더가. 어? 에더가 형이 이제 정신력이 얼마 없어서 이제 자극 못하거든? 자, 이거 너 줄 테니까 자극시키는 단어를 형이 세 가지를 알려줄게. 어, 왠지 봤던 패턴 같긴 한데 오케이. 자, 따라해. Son of a f**k you f**k face so. 어, 얘 반응한다. 왜 여기서 반응하지? 그 다음에 이제 블러디 메리 이렇게 세 개. 블러디 메리? 그거 세 개 하고 오면 돼. 에더 사진도 찍어와. 엉. 운동기 가져왔어? 네, 가져왔습니다. 지금 많이 무섭습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다. 너가 누구야?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 10대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이봐. 죽었으니까 목정아! 애들이 쫓기는 것 같은데? 애들아 혹시 죽었니 애들? 시체 찍었나요? 카메라가 없어요. 아, 여깄다. 죽기 전에 귀신 사진 찍었어. 회수해가. 너한테서 이상한 목소리 들리는데 저만 들렸어. 저도 귀신 소리 들은 것 같아요. 하이루! 하이루! 오, 제대로 찍혔다. 와! 유이피 내가 이어받았다. 와, 제대로 나이스, 찍혔어. 나이스. 찍었어? 실패 찍고 귀신은 태영이가 찍었어. 나 찍어왔어. 잘했지? 뭘 잘해 씨. 아, 나 근데 억울한 게 욕도 안 했는데 왜 자극받아가지고 씨. 욕도 한마디 안 했는데 말 너무 많이 했나봐 저기서 주절주절. 넘어가이용. 내가 사진 찍은 거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찍었어 죽기 전에. 애도아. 야, 귀신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너 죽은 사진들은 잘 보인다. 야, 너 첫 번째 죽은 거 왜 이렇게 그냥 술 마시고 들어 누운 거 같아.